안녕하십니까.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판단안과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간이과세자 의미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. 간이과세자는 간편하고 쉽게 납부세액이 계산이 가능한 사업자를 말하는데요. 간편하고 쉽게 납부세액이 계산을 할수 있게 해주고 또 해보니까 신고도 1년에 한 번이고 장점이 신고도 1년에 한 번이고 납부세액이 좀 적으면 납부세액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납부 부가율이라는 걸좀 곱해서 납부세액도 좀 적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 간이과세자 누구나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좀그 요건이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좀 다시 따져볼게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요. 근데 한 개는 매출이 되게 적고 한 개는 매출이 많아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둘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안 되고 아니면 난 원래 둘다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.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,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를 합계한 금액이 4,800만 원 이상이냐, 아니냐, 이 여부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따지냐면요.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간이과세자는,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매출 공급대가 발생한 4천만 원짜리 가게가 한 10개 있어요. 100개 있어요.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영세한 사업장이 아니잖아요. 그 사업장 하나로 봤을 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,800만 원 미만일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영세한 사업자를 가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다 합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2017년은 저의 수입 금액이 쌀국수집과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. 쌀국수집은 3,300만 원, 소매업은 2,200만 원입니다. 각각은 4,800만 원 미만이지만 두 개를 더했을 때 5,500만 원이잖아요. 그럼 저는 그 이후 2018년 7월 달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될까요, 안 될까요?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개 더해서 공급대가를 합쳐서 판단하기 때문에 두개 더하면 5,500만 원이 돼서 4,800만 원 넘어서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간이과세자가 될수 있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가고 일반 과세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걸 과세 유형의 변경, 과세 유형 변경이라고 말씀드린데요. 한번 간이과세자는 영원한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. 사업이 잘 돼서 영세한 사업자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.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됩니다.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갈 수도 있고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.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7년 8월 15일 날 저는 정말 사업을 처음 한 신규 사업자예요. 제가 2018년 7월부터 6월까지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될까 한번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이 1,800만 원, 부가가치세가 180만 원. 그러면 공급대가는 1,980만 원인 경우인 거고요. 두 번째는 제가 8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이 2,000만 원, 부가세가 200만 원, 공급대가가 2,200만 원인 경우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직전 연도 매출액이, 직전 연도 공급대가 4,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내가 월 공급대가가 400만 원이냐, 미만이냐 여부를 좀 따져놓고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400만 원이 풀로 12달 다 영업을 했을 때 4,80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판단은 내가 사업하는 월수 개념을 좀 감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1,800만 원, 180만 원이니까 한 달에 계산을 해보면 제가 396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요. 그럼 400만 원보다 적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. 이 396만 원을 뭐 시기별로 환산을 하면 4,752만 원이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요. 자, 두 번째 경우 2,200만 원인 경우에는 내가 5달에서 2,200만 원이면 한 달에 440만 원인 거잖아요. 그러면 간이과세자 판단할 때 기준이 400만 원보다 넘기 때문에 이거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계산을 또 해보니까 5,280만 원이 되는 거죠.
이번 시간에는 간이가세자 판단과 과세 유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